예리야, 이건 무슨 사과지니? 컵을 하나만 가져오는 거. 같이 먹자, 언니. 지금 미스 코로나 시기에 한 해 되면 되겠어? 언니 나. 지구 온난화가 빨리 오는 거. 지구 온난화가 오기 전에. 아 근데 재활은 문제 상관없다. 우리가 다 지금 미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맞잖아요. 아니 잠깐 이렇게 내려놔야겠네요. 오. 이거 언니 어떤 게 고추장뽕이야? 요거야 언니 건. 아 근데 차돌박이 짬뽕은 한 번씩 잘못 먹으면은 존나 짜. 이거 사창인가? 야, 애리 안녕하잖아. 어? 난리오빠. 어머 난리오빠 안녕? 반가워. 이슬라. 근데 먹는 거에 비해 세이트는 살 안 찌는 거긴 해. 그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먹는 거에 비해 살 안 찌는 거. 와 근데 애리 진짜 오지게 먹어. 얘 아까도 혼자 치킨 먹었어. 어 아가 오빠 하위. 진짜 애리 아까 혼자서 치킨 먹었다니까. 나 그 어제 자기 방송하면서 먹던 거. 와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언니 우리 김밥 천국 시켜. 김밥 천국 시켜 먹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짬뽕 먹을래. 이랬어. 내가 짬뽕 시켜. 아 치킨 먹으니까 입맛이 돋는 거야. 그래서 치킨 간식으로 먹는 거. 야, 나 먹으면 살쪄. 근데 난 배 세연이나 나나 뱃살 배 배가 배나 팔뚝 허벅지 안쪽 살 이런 데 살쪄. 언니 언니는 배만 찌는데? 언니 허벅지 안쪽 찌잖아. 그 펩시인가 뭐신가 그걸 뺐잖아. 숟가락 가야 들고 올까? 왜? 숟가락 필요 없나? 이거 먹어봐? 담요지? 이렇게 친절해. 뭐야? 담요 이렇게 오는 데가 나 안 친절한데? 똑같이 했는데? 너무 켜져 있는데. 세이 언니는 랩을 남김없이 뜯는 거 대문는 나리님 별풍선 242개 월드 이퀄리티 사랑해요. 맛? 와 세이 열여러면 말투 봐. 그냥 평범 세롱인 팬이 내가 오면 인사해주는 거랑 다르다 너무. 언니 일반 팬들한테도 다 해요. 언니는 내가 이름 부르면서 인사해주잖아. 언니한테 내가 욕을 박았어 뭘 박았어. 맨날 세이야 언니 인사해주면 어 기정언니 하이 내가 맨날 해주죠. 근데 방송은 딱 한 30등까지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열흘 되면 피곤한 점도 있어. 회장 부회장만. 아 지랄하네. 내가 소굴이 안녕 이렇게도 하는데 진짜. 하여간 인간들은 어? 지들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샤월 은수 뒤집어져. 샤월인가. 근데 말하면 점점 혀가 짧아지는 바람. 진짜 아버지 저는 도구 베이비도 들었어. 도구 베이비가 뭔데 개새끼? 개새끼. 도구 개새끼는 괜찮지. 소구리는. 어머 나 영어 잘 읽자. 체리미는 저런 것도 못 읽어. 에리야 오디오 물리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오디오 물리는 애들 있어. 에리 체리미. 존나 막 방송할 때 얘기하면은 딴 얘기하고 존나 막 어? 이 뭐지? 체리미도 그래. 체리미 아빠 하면은 막 누가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 꽉 뭐지? 이는 또 말하고 있으면 존나 막 말하고 잘 먹는다. 아 어, 지금 또 이렇게 잘 먹을게요 여러분. 고추 짬뽕 보니까 옛날 생각났어. 옛날에 세연이가 자기 엄청 매운 거 돼서 에리야 고추 짬뽕 시켜서 거기 완전 맵게 진짜 맵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 존나 뭔가 아니, 귀찮았었어. 박해진 아 박해진이었나? 그 전화했는데 저기
고추장은 사람이 못 먹을 정도로 맵겠을 텐데 짬뽕 완전 짬뽕 국물이 검정색인 거야. 색깔이 콜라 색깔이었어. 그 짜신 드립 부어가지고. 아, 뭐 이거 매운 건가 하고 먹었거든. 진짜 그 가게에서 진짜 사람이 못 먹게 갖다 줬어. 그 전화했잖아. 전화해서 욕했잖아. 이게 진짜 참 못 먹게 한다고. 사람이 못 먹게 해달라 한다고. 진짜 못 먹게 가져오면 어떡하냐면서 하나 더 갖다 달라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한. 오늘 맛있지 않니? 어제 이거 공짜로 받았어. 아니야 돈 내고 받았어. 아니야 그때 공짜였어. 아 죄송합니다. 좋았어. 저런 채팅 금지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확실히 느낀 거 있는데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에 악플 쓰는 애들 보면 진짜 현실에서 개찐따인 게 많던데. 보통 맞아. 정상인. 자격지심도 있고 약간 허언증도 있고 인터넷상에. 맞아. 너 악플 써본 적 있어? 전 저가 잘나서 써본 적 없어. 나도 나 써본 적 있나? 나 없는 것 같다. 우리끼리 페 SNS 지인들끼리 댓글로 이렇게 악플 장난으로 쓴 적은 있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알지 못한 한테 그렇게 한 적은. 내가 오프라인이 이쁜지 온라인이 이쁜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나 이제 스파게티 못 먹겠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응. 먹어도 뭐? 이거 사천 소스야. 이거 사천 탕수육인데? 응. 소스 매콤한 건데? 와 근데 어제 우니 진짜 제잘 먹더라. 깜짝 놀랐어. 맛있지? 근데 나 원래 매운 거 좋아해. 애리랑은 잘 맞아. 음식이. 난 히바비도 잘 먹어. 둘이 막상막하지. 어, 노방동. 남은 시간 보여, 아깝다. 이제 풍을 열 때야. 아, 해? 언니, 거기 짬뽕 먹으러 가봤어? 신길동? 응. 응? 나 거긴 무서워서 못 가겠어. 가볼래 한번? 언제? 죽을 거 죽는 거 아니야? 죽을 거 같아. 잘못 보면 71시간 동안 먹방이죠. 에이, 그 한참 잘못 봤네. 아니 근데 막 24시간 노방종 이런 사람들 잠 한숨도 안 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없지 않을까? 그런가? 12시간은 잠 안 자고 할 수 있겠다. 나도 12시간은 잠 안 자고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보통 다 게임 하던데 그렇게 오래 할 때. 언니 뭘 할 거야? 롤토체스 플랫찍기, 롤티어 실버찍기.
나 그거 나 배울까? 내 친구 다 하는 거. 롤도? 응. 그거 약간 그냥 스트레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뭐 다섯 개인가 뭐 해가지고 뭐 뽑아서 랜덤으로 나와서 뭐 그거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건주 짬뽕, 짬뽕이 맛있지. 그럼 나가. 저 짜파구리 나 어디서 또 봤는데? 저 새끼, 저 새끼 블랙 걸어야 돼. 블랙, 블랙. 블랙은 매니저 걸 수 있지 않아? 블랙, 블랙. 저 개새끼 블랙 걸어버려. 뭐 다른 계정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유튜브는 강태에 없죠? 있지. 있어? 내 채널 못 보게 하기 이런 거 있어. 그치 오빠. 저희가 어디 갔다니까. 아니 얼굴에 그 뭐지? 엊그제 오랜만에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주사가 자국 안 남는 주사라고 레이저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또 홍조 증상이 일어났네. 아기 주사 맞으라니까. 그게 좋대 요즘. 아기 주사? 아, 그래서 좋대. 그리고 샤넬 주사보다 리쥬란 힐러만 맞잖아. 샤넬 주사 별로. 리쥬란 힐러? 응. 그 연어. 그거 한 달에 연어 말고 그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리쥬란 힐러가 근데 더 비싸. 샤넬보다. 아, 내일부터는 기똥 돼야겠다. 페이스북 광고 보고 샀잖아 하나. 뭐? 아 아니다 페이스북 광고 보고 산 게 아닌데 이번에 네이버에 내가 직접 디톡스를 쳐서 샀거든? 근데 페이스북에 광고 존나 많이 하던데. 빨간 거 오견이라. 나 이 수저 화장 되게 좋아졌나. 디톡스 주스 그건 그거 먹으면서 막 며칠 동안 굶던데. 근데 그거 약간 그거만 먹는 거야. 근데 그거 막 수분 빠지는 거 아니야? 계속 마셔야지.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하면 좋은 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 하잖아. 너무 가. 벌침이 뭔데? 벌침 그거는 막 뭘 벌침을 몸에 왜 맞아 근데? 그래 그걸 왜 맞아? 난 근데 그거 약간 성적인 그런 걸로 맞는 건 들었는데 몸에 막 건강으로 맞는 건 처음 듣는데. 나 그 남자들 거기다가 맞는 건 들어봤는데. 왜 안 먹어? 다 먹었잖아. 언니 입 짧아. 입 짧은 세이님이야. 근데 언니도 짧은 시아야. 자주 먹지 않아? 저는 어제 어 뭐야 백두산인가 봐. 저는 어제 우리 웅이를 끝내더라니까. 시아 뭐해? 응? 와 10개부터 일어날게. 근데 시아 저분이 나랑 동갑인가? 너 시아랑 본 적 한 번도 없어? 같은 미용실에서 몇 번 봤지. 인사 안 해? 모르는 사람들 인사 다섯 개.
왜 몰라 시야? 그냥 페북만 친구들. 미용사에서 인사 안 하는데. 끝인가요 시야 씨? 뭐 시야님 미용사에서 보면 인사해야 동갑인데. 뭐 체림 시야 애리. 와. 영혼 존나. 자 왜? 너 안나랑만 맨날 술 먹고 밥 먹더라. 진시야 육두산전. 육두산이 몇 개? 근데 백두산이 5천 몇 개인가? 5천 몇 개. 시야 진짜 그 닮았다니까 여다경.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아 어제도 부부의 세계 본데 사랑해요 네? 어제 부부의 세계 보는데 자꾸 여다경 보는데 시아 생각이 나는 거야. 난 그 사람 천희수 닮았던데. 시아? 응 천희수. 여다경이랑 너무 닮았어. 그래서 나도 근데 약간 어휴 시아야 근데 시야. 이거 나만 생각하는데 약간 신혜 언니 젊었을 때랑 약간 느낌 비슷한 거. 시야 신혜 언니랑 다 신혜 언니 처음에 가게 일했을 때. 맞아. 여다경 남았다니까 시야. 근데 여다경이 여다경이 누군지 모르네. 그 한소희 닮았어 시야. 아 어제 부부의 세계 존나 개빡쳐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개열 받았다니까. 아침에 그거 술 들고 깬 상태로 보는데 욕이 존나 나오더라니까. 그거 내가 근데 딱 그 드라마 보면서 추측했어. 내가 저거 100% 목도리하고 룸이랑 보는데 걔가 기차 못 탔잖아.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 팔 8개 고마워. 그 내가 저거 분명히 이거 안 보여주고 끝난다. 그리고 사람 존나 궁금하게. 그리고 그거 누가 죽었는지도 아마 토요일 날 안 나올 걸? 일요일 날 나올. 아 금요일 날 안 나와. 토요일 날 나와. 치아띵. 뭐야? 백두산 가는 거야? 여다경 닮은 존예 트젠 시아님. 시아님 너무 예뻐요. 구두산까지인데. 그래 나도 걔가 죽었어. 남자애가 죽었을 것 같아. BJ 진시아님 별풍선 100개월 뒤 퀄리티 말. 사랑해요. 말. 무섭다. 존예 트젠 시아님. 여다경 닮은 존예 트젠 시아씨가 100개를. 그거 100%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여자애 안 죽었을 것 같아.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애가 죽었는데 오해를 받는 거지 김희애가. 그래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CCTV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지선우가 죽인 것처럼 하면서 하는데 여자애가 이제 한 다다음 주쯤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나오겠지. 사실 당신 남편이 죽였어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태호가 존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겠지. 드라마 살짝 뻔한데 계속 보게 돼. 그 너무 빡치잖아. 배불띠? 이태호 개새끼. 안 좋아해. 그 드라마야? 부부의 세계 봐봐 진짜. 욕밖에 안 나와. 님이 시베라. 그 진짜 욕 겁나. 거기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알아? 부부의 세계에서 솔직히 다 족같은데 지선우도 족같고 아들도 족같고 막 이태호도 족같고 다 족같은데 여다경도 족같고 예림이가 제일 불쌍해. 우리 예림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불쌍해. 지정신 바뀐 거는 그 고예림밖에 없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야름이 말.
아니 거기 고예림. 어 박선영. 박선영이 제일 불쌍해. 진짜. 제가 진짜 제일 불쌍하다니까. 그래 말 안 한 잘못이 있긴 한데 말 안 했다고 존나 지선우 부부한테 농락당했잖아. 걔가 뭔 잘못이 있냐? 이태호가 잘못이지. 이태호랑 그 남편 새끼 잘못이지. 그 예림이가 뭔 잘못이야. 걔는 걔가 그랬잖아. 그 뭐지? 여다경은 그냥 놀이개뿐이라고. 거기서 제일 속 편히 사는 거는 그 설자냐, 설선생. 그냥 제일 속 편히. 러시안 댄서님 별풍선 100개월 뒤 퀄리티 말. 저 듬직한 세이의 숄더. 술 먹방 안 해. 저 술 끊었어. 이거 먼저 깔아야 될까? 아니, 얘 먼저 깔아야지. 아, 근현이 제일 속 편히 산다니까. 설 선생. 근현은 뭔가 얄미운데 뭔가 불쌍해. 그 다음에 이거? 응? 그 산부인과 의사. 안 넘치겠지? 잘 내려놔야 돼. 잘 두고 가세요.